이제. 안녕하십니까 방송민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부와 관련된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는 본격 지식 정보 전달 콘텐츠 워치월 라이브 내역 강서 브이로그는 아니고 브이로그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풍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 새롭게 정규종목으로 편성된 e스포츠 부문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서 대한민국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메달을 수상한 대한민국 선수단 중에는 중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e스포츠의 세계 최고 스타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도착했는데, 플래카드며 인형 선물을 직접 들고 세계적인 e스포츠 스타죠. 리그 오브 레전드에 출전하는 메달하는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다른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즐거워해주셨으면. 마음 같아선 저희 서구 청사에 초청해서 명예대사 위촉장도 드리고 메달 축하 기념 만찬이라도 열어드리고 싶으나, 바로 연이어 롤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으시니만큼 소속되신 선수단 측에서 기회가 될 때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현재 공석이 강서구청장식을 수행할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10월 6일에서 9일 양일간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서구 내 설치된 10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본 투표는 6월 11일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 설치된 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실시되게 됩니다. 강서구 정활동을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강서구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안내사항을 참조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토일 3일간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에 소재한 서울식물원 반디광장에서 제21회 허준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미 저희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지금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열연한 바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서구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브이록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